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석유 제품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5월 경상수지가 5달 만에 100억 달러대 흑자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경상수지는 107억 6천만 달러 흑자로 흑자 규모가 100억대를 넘어선 것은 작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수출은 세계 경제 회복세 강화 등의 석유 제품과 승용차, 화공품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50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439억 8천만 달러로 수입보다 수출 증가폭이 커지면서 흑자폭이 확대됐습니다.